누가 더 꼴보기 싫을까? 딱 자기 것만 챙기는 애인. 아, 같이 식당 가면 딱 자기 수저만 딱 세팅. 물도 딱 자기 것만. 짐 많아도 절대 안 들어줌. 카페 가서 음료 가져올 때도 딱 자기 것만 챙겨. 싫은데? 아, 이거 좀 싫은데? 뭐든지 생색내는 사람. 수저 먹고. 야, 내가 이거 수저를 아무나 놔주는 게 아닌데. 아유, 너라서 놔주는 거지. 내가 수저 이거 깨끗하게 닦아줄게. 야, 이거 밥 먹으러 왔는데. 야, 대박이다. 내가 웬만하면 밥 먹으러 안 오는데. 너라서 같이 밥 먹으러 오고. 물도 따라줄게. 야, 내가 물 웬만하면 잘 안 따라주거나 밥만 따라주는데. 너라서 끝까지 다 따라줄게. 야, 내가 너라가지고 지금, 아메리카노 두 개 이렇게 들고 온다. 크, 이런 사람이 어딨냐? 뭐가 더 싫을까? 뭐가 더 싫을까? 1번이 나? 아, 1번 너무 정 없는데? 아니, 음료 가져올 때, 아니, 무거우면은 괜찮은데, 커피를 이렇게 안 들고 오는 건 너무 서운할 것 같아. 카페 가서, 음료 띵, 막 배류, 막 올려. 그래서 음료 가져온대. 가져와 하는데, 자기 것만 이렇게 가져와. 이 손 놀아. 이 손이 놀면서, 이러면서. 아니, 너무 서운할 것 같은데? 이거는 뭐지? 하잖아요. 뭐지? 이거는 말이 너무 많아서 싫어요. 해달라고 하면 해주긴 해? 내 것도 가져와줘 이러면은. 너는 손이. 아, 진짜 내가. 너는 손이 없니? 아, 아니야, 아니야. 가져올게, 가져올게. 아니야, 앉아있어, 앉아있어. 가져올게. 응, 가져올게. 이게 나요? 아니면은, 이게 들고 오면서, 야! 이거 진짜, 아이고, 무거워. 아이고, 어깨가 빠진다. 내가 네 커피 챙겨오느라고. 아이고, 어깨 빠져. 아이고, 그래도, 우리 선우 커피 마셔야지. 커피 마시고 힘내야지. 오늘도 카페인 충전이야. 야, 이런 사람이 어딨냐고, 진짜. 아유, 내가 빨대도 꽂아 왔잖아. 대박이지 않냐, 진짜? 이거 빨리 사진 찍어서 올려줘. 이거 빨리 올려줘. 저기 어디 제보해줘. 페이스북 페이지에 엄청 친절한 사람으로 제보해줘. 빨리, 빨리. 뭐가 더 나아요? 아, 진짜 대박 치는데요, 둘 다. 야, 이거 고르기 힘들다. 나는 이가 나. 아, 이게 해주고 생색 내는 거 나는 차라리 이게 난데? 뭐랄까, 대화하기가 힘들 것 같아. 그래서 밥 먹으러 가서도 내가 막 짐을 막 들고 있어. 근데 이제 수저를 딱 자기 것만 놓고 딱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 내가 막, 내 것도 수저 놔주면 안 돼? 수저 놔달라고? 아, 수저. 내가 때리고 싶은데요? 네 수저를 놔다. 아, 손이 없나봐. 아니야. 짐 들고 있잖아. 맞아. 내가 놔줄게. 내가 수저 놔주면 되잖아. 아, 손이 없나보다. 이거 뭐. 야, 그냥 내가. 아니, 뭐 수저 세팅 안 돼있으면 뭐 죽나봐. 참나. 아니, 수저가 세팅이 안 돼있으면 뭐 큰 병에 걸리시나봐요. 아, 아니야. 놔줄게. 뭐 이런 짜증나잖아. 그죠? 2번이 나은 것 같은데, 나는. 아니, 이렇게 해주고 생색이라 내면 그냥, 아, 그래. 2번, 둘이 사귀면 개웃길 듯. 아, 이렇게 둘이 사귀면 되나? 하루도 못 만날 것 같은데. 아니다, 얘가 다 해주고 계속 생색 내겠네. 2번이 계속 생색 내면서 1번한테 다 챙겨주겠네. 그럼 얘도 약간 뭔가 이렇게 마음에 감화가 되지 않을까요? 보다는 해주고 생색 내는 게 낫지 않나? 2번은 무조건 시끄러움. 아니, 근데 그냥 조용히 있을 거면 왜 만나? 뭐 얘기도 하고 같이 놀고 이러려고 만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냥 가만히 조용히 집밥 사먹고 나 먼저 일어날게. 내 건 계산했으니까 네 건 네 쪽에서 이렇게 하고 그냥 가버리면. 아니 왜 만나? 그냥 혼자 보고 혼밥하지 그냥. 그래? 다 뭔가 2번을 더 싫어하네? 나는 근데 2번이 더 나은 거 같아. 그냥 뭐 나중에 뭐 친해지기라도 할 수 있고. 2번은 보통 기념일에 자기게 봐서 선물로 주고 생색내. 내가 진짜 대박인 책 찾아왔거든? 야, 이거 읽으면은 진짜 너도 엄청나질 거야. 와, 대박. 뭐? 아, 책은 싫다고? 와, 너 진짜 서운하다. 어떻게 내가 널 생각해서 책을 사왔는데 이거를 싫다고. 야, 알아서 내가 읽을게. 아, 내가 읽고 내가 더 좋은 사람 돼가지고 내가 더 좋은 사람 될게. 그래. 아, 이거 너무 재밌다. 아, 조용히 좀 하라고? 조용히 하면 되지. 아유, 이거 재밌는데? 나 1번 같은 스타일이 더 싫어. 나 1번 같은 스타일이 더 싫어, 진짜. 2번은 재밌어요. 이것만 달라야지. 물 따라주고 생색내고 되나요? 생색내도 되냐고요? 물 따라주고? 뭐 내세요. 내세요. 저는 1번이 더 싫어요. 다 생색을 되게 싫어한다.
아, 다 뭔가 약간 경험이 있나 본데? 생색 내는 사람들 만나본 적이 있나? 아, 잘해주고 생색하는 게 안 해주는 거보다 못해? 손 전자레인지 사준 걸로 일주일 동안 생색 내는 거 들었는데 힘들긴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전자레인지 사주고 일주일 동안? 네, 전자레인지 사주고 이제 저걸 때때 막 춤추고 있나 이제?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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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끝나가지고 우웅 할 때 계속 같이 자리도 이렇게 돌아. 우웅 앞에서 그리고 이게 띵 이렇게 소리 나면은 띵 띵 내가 사준 전자레인지가 완료되었습니다. 띵 내가 사준 전자레인지가 완료되었습니다. 띵 띵 띵 재밌는데? 근데 진짜 좀 약간 이렇게 활발하게 하면 차라리 낫고 은은하게 하는 게 더 싫긴 해. 뭔지 알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완전 대놓고 이렇게 이거보다 은은하게 전자레인지 잘 돼? 야, 나 요즘 닭가슴살 좀 데워 먹어? 그거 많이 뜨거워? 약간 이렇게 은은하게 뭔가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딱 어? 한 5 이상이면은 반박을 할 텐데 4.8로 이렇게 은은하게 때리면은 그건 좀 짜증날 듯? 근데 아 1번 같은 스타일을 진짜 본 적은 없는데 난 이게 더 싫을 것 같아. 나도 생색 내는 사람은 사람이 근데 뭘 해주면 생색을 어느 정도 낼 수밖에 없어요. 그냥 사람 특이야 이거는. 뭔가를 이제 잘 해주면은 그거에 대한 어떤 리액션을 당연히 받고 싶어 해 사람들은.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해요. 그러려니 하고 하마가 좀 생색내. 선바한테 킹 받을 때는 언제인가요? 이건 댓글을 봐야 재밌겠는데? 시조빠, 스탠딩 코미디, 틱톡 댄스, 천재인 척 할 때. 틱톡 댄스 추면서 쌉소리 하면서 천재인 척 해야겠다. 지금 바로 이 순간이요. 나는 천재. 난 너무 천재라가지고 태어나자마자 전화번호를 다 외웠지. 지금 여러분들 전화번호도 다 알고 있지. 지금 전화할 테니까 받으세요. 여보세요. 나야. 내가 사준 전자레인지로 잘 데워 먹었니? 뜨겁니? 아니요. MBTI는 없어져야 한다. MBTI가 생겨나고 성격 차이 나면 너 INFP지? 너 MFP지? 이러고 나 MBTI 안 믿음 이러면 T 들어간 MBTI 말하는 게 꽤 꼴불견이다. 1번이 핵심이네요. MBTI 짜증나는 이유 1번. 이게 이제 MBTI의 세계관에서 도망칠 수 있는 개인이 없는 거지. 아 MBTI 안 믿어 이러면 너 INTP지. 너 INTP를 안 믿는 거지. INTP들이 원래 이런 걸 안 좋아해. 어? 어디 구속되는 거 싫어해가지고 INTP들이 안 좋아해서 너 INTP 맞네. 검사할 필요도 없다. 막 이러니까 개빡치는 거야. 도망갈 수가 없어. 가만히 있으면은 막 MBTI 막 들어오고 이 사람은 내가 봤을 때 분명히 뭐 ENFP일 것이다. 막 이러면서 이러니까 이제 짜증 나는 거 두 개가 나옵니다. 누가 술집에서 춤추길래 그쪽 ENFP죠 했는데 INTP였음. 이게 그러니까 약간 조금만 인싸놀이 하면은 ENFP라 그러고 MBTI 공략법이 있는데 그런 공략법 보지 마. MBTI 공략법 있어. 아 슈퍼 과몰입. 자 MBTI는 괜찮다. 하지만 과몰입을 하는 순간 좀 그렇다. MBTI 자체는 없어져야 될 정도는 아니라 봅니다. 기다려야 되지 않나? 아니 이거 진짜인 게 나 NFP인데 낯가린다고 말하니까 아무도 안 믿은 NFP도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 성격이라는 되게 삐뚤빼뚤하고 엄청 막 범위가 큰 이 영역을 딱 그 MBTI라는 요만큼에 딱 가둬가지고 이 나머지 튀어나온 부분을 안 믿어. 그냥 딱 요만큼. 아 너는 뭐 NFP면은 넌 그렇겠네. 네 아니 나도 낯 가려 이래도 아니야 MVP는 낯 안 가려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제 열이 받는 거야. 아 새로운 뭔가가 또 살아나야 되나? 근데 혈액형보단 나. 그래도 혈액형보다는 선녀예요. 이 MBTI라는 게 싫지만 그 중에 제일 낫다니까. 나머지 뭐 혈액형 뭐 별자리 이런 거는 날 때 정해지는 거라 나의 의지가 1도 없어. 이건 그나마 내가 뭐 검사라도 할 수 있지. 낯 가린다고 하면 나보다는 안 가리잖아. 이랑서 내 존재 자체를 부정해 버림. 나도 사람이야 이 자식.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부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계속 이렇게 관찰한다.
예를 들어 내가 뭐 어? INFP라고 해. 그러면 그랬을 때 나의 INFP적 그런 기질이 나올 때까지 계속 보고 있어. 그러다 그게 딱 나오는 순간 맞잖아. 너 INFP 맞잖아. 맞잖아. 내가 알았다니까. 아니라고 하더니 맞잖아. 이렇게 돼. 그래가지고 개피곤함. 그냥 같이 이제 MBTI 놀이하면서 놀거나 같이 놀거나 아니면 그냥 이제 허허허 맞아 허허허 야 주식? 3.8층이에요? 진짜 8층이야? 야 8층이면 이거 큰일 났는데 이거 어? 물 새는데 지금 8층에 지금 벽이 없어요. 바람 부는데 괜찮나 이거? 비오 이거 곧 있으면 이제 뭐 장마철인데 괜찮나? 근데 처음 본 사람이랑 친해질 때 MBTI만 한 게 없어. 약간 스몰 토크나 오프닝 토크 주제로는 진짜 좋아. 근데 이제 딱 찍먹만 하고 먹으면은 딱 맛있어. 찍먹만 하면 딱 되는데 근데 그거 맛있다고 이제 파가지고 막 뿌리까지 막 먹으려고 하면 개써. 근데 그 쓴 거 막 씹으면서 역시 맛이야 이러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냥 열매만 먹으면 됩니다.